안녕하세요. 에뚜알 JSA예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기분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호캉스 아닐까 싶어요. 오가는데 체력을 쓰지 않아도 되고 별다른 짐 없이 간단히 갈 수 있을 뿐더러 호텔의 고급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호캉스를 어디에서 할까 고민하다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서울의 심장부로 손꼽히는 광화문에 위치한 포시즌스를 선택했답니다. 서울의 국내 기준의 5성급 호텔들은 여럿 있지만 호텔밤 미슐랭 가이드라 불리는 여행 전문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5성으로 꼽힌 호텔은 서울신라호텔과 포시즌스 서울뿐이라고 해요. 특히 포시즌스 호텔은 해외여행 사이트부터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9점 이상의 고평점을 유지하는 서울의 대표 고급 호텔로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색채를 가미한 이색적인 매력을 자랑해요. 여러 나라 여행하면서도 포시즌스에 묵었었는데 포시즌스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색과 전통을 호텔에 녹여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포시즌스 서울 역시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모던한 디자인이 훌륭하게 조합되어 있어 그 안에서 호젓하고 편안한 시간을 즐기고 왔어요. 전 세계 럭셔리 호텔의 표준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포시즌스.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상륙해 광화문에 문을 열었어요. 세종문화회관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바로 앞이라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포시즌스 호텔의 창업자 이사도어 샤프 회장은 호텔 부지에 대한 고집이 상당한 편이라 하는데 밀라노, 파리, 프라하 등 좋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20년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포시즌스 뉴욕은 센트럴파크 바로 옆 이스트 맨해튼에, 포시즌스 파리는 샹젤리제 거리 옆 센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1961년 처음 캐나다 토론토에 문을 연 포시즌스는 원래 작은 규모의 호텔이었지만 1970년대 상업 비행이 활성화되면서 유럽으로 진출을 시작했다고 해요. 런던으로 건너간 샤프 회장은 화려하고 유서 깊은 그랜드 호텔들 사이에서 현대적인 스타일의 호텔을 열었고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캐나다와 유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1980년 미국 진출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포시즌스는 점점 글로벌 명품 호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인 이사도어 샤프 회장은 건축을 해왔던 사람이고 호텔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었는데 오직 품격 있는 서비스를 고집한 끝에 지금처럼 탄탄한 명성의 최고급 호텔 브랜드를 키워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현재 포시즌스 호텔은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관광지에 131개 이상의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호텔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비는 층고가 매우 높고 쾌적했어요. 곳곳에 포토스팟이 있는데 연말을 맞아 노르딕 크리스마스 테마의 장식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줬어요. 포시즌스 호텔 로비의 조경은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플로리스트 니콜라이 버그만이 담당하는데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나무가 천장의 모빌과 어우러져 특유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발렛 기다리는 곳에는 중앙에 화로가 놓여 있어요. 차를 기다리며 불멍하기 좋았어요. 고객을 생각하는 작지만 센스 있고 따뜻한 인테리어에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에요. 저는 광화문의 풍경을 즐기고자 26층 고층의 코너 프리미엄 룸을 선택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블랙톤에 세련된 복도를 지나니 통유리로 되어 반짝반짝 최강의 좋은 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너룸이라 뷰가 탁 트여 있고 공간도 꽤 넓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어요. 룸 컨디션도 특급 호텔인 만큼 깔끔 그 자체였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의 도자기, 청자의 푸른빛을 띠는 카펫, 입체적인 도자벽 장식 등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더 격조 있게 느껴졌어요. 그 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콜라보하는 것이 포시즌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욕실도 통유리에 간결하고 럭셔리한 디자인, 어메니티로는 딥티크 제품이 놓여 있었어요. 아늑한 느낌의 세라믹 욕조 또한 향긋한 베스솔트와 함께 배치되어 있네요.
블룸 한편엔 뱅앤올룹슨과 프리츠 한센이 콜라보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프리츠 한센의 릴렉스 체어와 디자인 조명, 뱅앤올룹슨의 헤드폰으로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포시즌스는 원래 F&B에 꽤 공을 들이는 브랜드로도 유명해요. 포시즌스 서울 역시 이탈리아 요리부터 일식, 중식 등 다이닝 레스토랑을 7개나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식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데, 그중 조식과 홀리데이 런치 등으로 저도 몇 곳을 이용했어요. 호텔의 격에 맞는 훌륭한 맛과 서비스로 굉장히 흡족했던 시간이었어요. 우선 연말 기분을 내기 위해 이탈리안 레스토랑 보칼리노에서 홀리데이 스페셜 런치를 즐겼는데,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메뉴로 기분 좋은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은 포시즌스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층고도 높고 햇살도 좋은 데다 테이블 간격도 넉넉해 천천히 여유를 즐기기 좋은 공간이에요. 메인 요리 전 안티파스티 플래터부터 엄청 풍성했어요. 보드 가득 올라간 음식이 기세 좋게 식사의 시작을 알리네요. 가운데 두 가지 종류 카르파치오 준비해드렸는데, 조금 적색은 소고기 카르파치오, 위에 케이퍼 튀긴 거랑 루꼴라 올라가 있고요. 돼지고기 카르파치오 위에는 절인 샐러리 준비해드렸어요. 루꼴라를 올린 소고기 카르파치오와 절인 샐러리를 올린 돼지고기 카르파치오를 중심으로 생딸기와 크림치즈를 올린 브루게스타, 아란치니와 연어, 키노아와 토마토 샐러드까지 준비된 메뉴와 칵테일로 메인 메뉴 전에 입맛을 상큼하게 돋울 수 있었어요. 만두 같은 독특한 생김새에 트러플 콘소메 치킨 트로텔리니와 랍스터 스파게티를 즐긴 후 메인인 크리스마스 디쉬로는 그레몰라타 소스를 곁들인 브레이징 소갈비를 먹었어요. 양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듯 포시즌스만의 특별한 조리법이 인상적인 메뉴였어요. 장조림처럼 결대로 잘게 썰리는 느낌이 독특했어요. 디저트는 뷔페식으로 가져다 먹었는데, 베이커리가 유명한 포시즌스답게 아주 만족스럽게 즐겼어요. 꼭 포시즌스 무늬를 닮은 거품이 올라간 카페라떼와 퐁퐁 계피가루가 풍성히 올라간 카푸치노로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포시즌스 서울에는 또 재미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철새 H예요. 스피크 이지 바. 아는 사람만이 찾아갈 수 있는 은밀한 장소랍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계단 옆 비상구 같은 문이 있는데, 그것을 열면 숨겨진 바가 나와요. 어두운 공간 속에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묘한 매력의 공간.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찰스 H는 권위 있는 주류 및 칵테일 어워드인 베스트 인터내셔널 호텔 바에서 톱4로 선정된 곳으로, 공개된 톱10 내에 유일한 국내 바라고 해요. 단연 국내에서 1위를 손꼽혀요. 방콕의 찰스 H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방콕의 포시즌스에 머물 때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전설적인 미국 작가 찰스 H 베이커의 이름을 딴 이 바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 한국의 전통 금속 공예가 어우러진 근사한 인테리어를 자랑해요. 웰컴 와인과 아뮤즈 부시가 나오고,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과 위스키, 그와 곁들일 재미있는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목 넘김이 벨벳처럼 부드럽다는 벨벳 마티니와 럼과 다크 초콜릿으로 묵직하고 달달하게 만든 루비 네그로니를 주문했어요. 곁들일 음식으로는 트러플 아란치니와 랍스터 롤, 피시앤칩스, 그리고 몰든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답니다. 세 잔의 칵테일이 샘블러처럼 나오는 놀라 플라이트. 왼쪽부터 드시는 왼쪽이 맨하탄이고요. 두 번째가 델라루야지안이고, 세 번째가 불카레예요. 그리고 모히또와 피나콜라다를 합친 모히또 콜라다도 마시면서, 영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 해외의 어느 바 같기도 한 이 공간을 제대로 즐겼어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명성만큼 칵테일과 각종 메뉴 또한 수준급이에요. 투숙객이 아닌 경우 커버 차지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도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인근의 분위기 좋은 바를 찾는다면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해요. 연말 호텔에 와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케이크죠. 저는 1층의 컨펙션스 바이 포시즌스에
예약해둔 케이크를 픽업해서 룸에서 즐겼어요. 매년 호텔 베이커리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경쟁이 치열한데 포시즌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입소문이 꽤 난 편이에요. 프랑스 출신의 이그제큐티브 셰프가 만든 유럽 정통의 맛. 맛도 맛이지만 모양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비록 보칼리노의 런치 스페셜 가격인 15만원보다 더 나가는 케이크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맛과 멋을 즐겨보기로 해요. 100% 순수 마다가스카르 바닐라의 진한 향과 폭신하고 고소한 아몬드 시트가 입을 즐겁게 해주었다면 금가루가 올려진 순백색의 크림, 앙증맞은 오너먼트 모티브와 섬세한 고깔 데코레이션은 눈을 황홀하게 했어요. 작년에는 조선호텔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건 또 다른 느낌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케이크였어요. 올해는 콰이어트 럭셔리 테마의 트렌드 때문인지 호텔 델리 케이크들도 외관이 화려하기보다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신라호텔의 케이크는 트러플을 이용한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케이크였는데 3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조기 마감되었다고 해요. 고깔 모양 때문에 케이크 케이스도 꽤 길어서 따로 사들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7층에서 픽업해서 룸에서 편하고 예쁘게 즐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조식은 더 마켓 키친에서 10시 30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곳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공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레스토랑 중앙 바닥이 투명 유리로 조선시대 유적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호텔 공사 중 발견된 조선시대 공조길이라고 하는데 공조는 조선시대 중앙 행정기관인 육조의 하나로 공업을 담당하는 부서였다고 해요. 포시즌스 부지가 바로 이 공조길을 관통하는 곳이었고 조선 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총 85개소의 건물지, 도로 5개소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어요. 더불어 총 874점의 도자기와 기와 금속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그것을 따로 덮거나 따로 발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중요한 위치로서 호텔의 입지적 가치도 높아졌으니 말이에요. 유럽 아케이드를 모티브로 만든 공간에 바닥에는 조선시대 유적이라니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 수 없어요. 포시즌스 서울이 어떤 부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불리는지 알 것만 같아요. 음식은 각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각적으로 훌륭한 공간을 자랑하는 포시즌스인 만큼 음식들도 어찌나 감각적으로 세련되게 진열되어 있는지 공간을 이용하는 자체로 기분이 좋아졌던 시간이었어요. 사실 호텔 조식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데 포시즌스는 웬만한 뷔페보다 더 다양하게 구색이 갖춰져 있고 재료들도 신선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외국인 서버와 식기를 나르는 서빙 로봇을 보는 것도 이색적인 묘미예요. 포시즌스에 투숙한다면 룸서비스보다 꼭 조식 뷔페를 이용해 보기를 추천해요. 강남에서도 도심 호캉스를 즐겨봤지만 광화문의 포시즌스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대문 안 대갓집에서 고고한 멋과 풍격을 누리는 기분이랄까? 모던함과 우리 전통의 기품이 함께하는 포시즌스만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포시즌스 서울에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에요. 또다시 특별한 날에 호젓한 호캉스를 즐기러 오고 싶네요.